제가 요즘에 화초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게 선인장을 얻어왔어요. 선인장을 삽목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선인장, 이큰 거를 차에 실어서 올려니까 키가 큰 애였어요. 이만큼 올라가는 얘를 잘라서 차에다가 실었어요. 그 자른 애들, 얘는 이렇게 잘라서 두면은 여기에서 새순이 또 이렇게 자란답니다. 이 나머지 자른 애들 이렇게 잘라뒀어요. 얘가 맨 밑등에서부터 얘 위에 있던 애는 저맨 위에 있는 애, 얘는 가운데 있는 애. 이 가운데 있는 애인데 이렇게 토막을 내놨어요. 새 토막을 이렇게 잘라서 한 열흘 정도 이 자른 부분이 마르면 이렇게 선인장 마사토에 심으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 나이에요. 중간 아이인데, 얘를 마른 거를 가지고 저런 단면이 이렇게 여기가 열흘 정도 되면은 이렇게 마사토에 옆에 심어도 되고, 따로 모래흙에 심어도 되고, 물은 열흘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생각날 때한번 이렇게 주시면 된답니다. 저도 배웠어요. 이것도 얘가 여기에 있던 아이죠. 여기 있던 아이 잘라서 열흘 정도 있다가 마른 연후에 심으시면 된답니다.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